How's go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표입니다. 26일, 한국 날짜로 26일 새벽 2시에 갤럭시 S9이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언팩 행사 장면이 한 1시간 정도 이어졌는데 그걸 한 10분 정도로 요약을 해서 어떤 게 새롭게 나왔고 어떤 게 뭐 바뀌었고 삼성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봤던 디자인은 갤럭시 S8과는 크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특히나 실물 기기를 봤을 때도 그랬고 뭐 기능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지 좀 기대를 했습니다.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를 조금 더 개량을 해서 이제 말 그대로는 uninterrupted, 그러니까 방해가 안 되는 디스플레이를 만들었다. 좀 더 매끄럽게 만들었다는 걸 주장을 했고요. 아이폰의 노치나 아니면 뭐 핑거프린트 센서, 그러니까 뭐 터치 아이디가 없어진 거를 까면서 이 점은 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자기들은 아직까지 이런 거를 보안을 유지를 하고 있다. 또 페이스 레코그니션, 얼굴 인식이라든지 그다음에 홍채 인식, 레티나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보안성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다. 이유는 고객이 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발표를 이어나갔습니다. 색상 같은 경우는 V30처럼 바이올렛이라고 하나요? 저런 색상을 추가를 했고 뭐 세상에서 처음 나온 색상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미 너무 익숙한 색상이라 조금 심심했고요. 이게 조금 재밌었어요. AR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저렇게 실제 손에 쥐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초대된 분들한테 시연을 할 수 있는 저런 건 아이디어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갤럭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을 잘 활용을 한 것 같고요. 색깔도 바꿔볼 수 있었고 다음에 카메라에 대해서 되게 설명이 많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 눈과 같은 기능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제 조리개 값을 이제 자동적으로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2.4가 됐다가 뭐 밝은 데가 또 어두운 데 갔다가 그럴 때 뭐 1.5로 바뀌었다가 이런 걸 능동적으로 사람 눈처럼 한다. 그리고 또 메모리 칩셋을 탑재를 해서 사진을 찍을 때 직접적으로 그걸 바로 저장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이미 카메라 연구 그리고 사진 디벨롭에 엄청나게 신경을 썼다는 것을 이번 언팩 행사를 통해서 강조를 했고 가장 강조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계속해서 카메라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슬로우 비디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엄청 초고속 스피드로 이렇게 찍는 거라든지 아니면 슬로우 모션을 찍는 카메라에 대해서 꽤나 강조를 많이 했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이제 일반적인 슬로우 모션 비디오가 아니다. 완전 우리는 다른 개념으로 이것을 촬영을 해낸다 하면서 이렇게 그래픽 작업도 보여줬고 어떤 식으로 이미지가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스타일의 그런 뭐 이미지를 처리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했죠. 그래서 뭐 캡처나 뭐 그 단어 선택이 되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슬로우 모션 같은 경우도 240프레임이랑 960프레임, 960프레임을 이제 갤럭시 S9에 탑재를 함으로써 이 정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런 거를 강조를 했죠. 슬로우모, 애프터 슬로우모 해서 저런 슬로우 모션보다 좀 더 진보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줬고요. 어떻게 보면 삼성이 지금 애플이나 다른 제품들을 더 짓누르기 위해서는 이런 세밀한 더 진보된 기능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직접 저렇게 시연도 하면서 되게 환호성도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렌즈에 대한 그런 내용도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플러스 모델과 일반 모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광각 렌즈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설명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이모티콘에 변동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모지들과 뭐 변형된 스티커들을 그 이상의 것으로 이제 개발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삼성이 야심차게 준비한 자기들만의 그 새로운 이모티콘에 대해서 그 이모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얼굴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캐릭터들을 적용시킨 다음에 그 개개인에 맞는 그런 이모티콘을 만든 거죠.
약간 단순한 2D 이모티콘이 아니라 이제 3D 그 이상의 이모티콘, 그리고 개인의 그런 특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런 스티커 형식의 이모티콘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손쉽게 타인도 이모티콘화 할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저렇게 빅스비 그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 번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전에 기능이 있긴 했었지만 뭐이 제품이 뭔지 뭐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좀더 업그레이드 했다. 그 다음에 뭐 그걸 뭐 SLS나 다른 기능으로도 전송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플러스 모델과 일반 모델 6.2인치, 5.8인치 이런 얘기를 간단히 얘기를 해주면서 저런 화면비 얘기를 살짝 해줬습니다. 근데 플러스 모델과 일반 모델을 자꾸 비교하려 그러진 않더라고요. 조금 비교가 됐으면 좋았을 건데. 뭐 화면비는 18.5대 9. 그리고 이 장면을 왜 이렇게 보여주나 했더니 바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드디어 갤럭시에도 듀얼 스피커가 들어갔습니다. 저걸 되게 장황하게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왜 그냥 단순히 설치했다보다는 AKG에서 또 했다고 했고, 돌비 아트모스에서도 손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단순히 그냥 스피커 두 개를 달았던 게 아니라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갤럭시 S9만의 어떤 특별한 그런 준비된 기능이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한 특별히 재밌진 않은데 이렇게 가로 모드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로로 볼 때가 더 많은데 왜 세로 모드로만 계속 보는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저런 가로 모드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건 좀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런 게 아이폰 7 플러스에선 됐었는데 갤럭시에서도 이제 플러스 모델 같이 큰 화면에서 충분히 가용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 갤럭시 기반의 보안 시스템, 빅데이터,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 삼성페이 결제 시스템, 뭐 지금 현재 기준에 맞는 어떤 그런 삼성과 그 발전 방향에 대한 그런 코멘트들도 계속 나왔습니다. 뭐 산업적인 면모나 아니면 사업체에서의 관련된 기업적인 문화들, 그런 것들도 같이 언급을 해줬고요. 다음에 어떻게 더 활용을 할지 그런 것들도 살짝 언급이 됐습니다. 자, 한 시간에 걸친 언패킹사를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